더불어민주당이 경선 지역구 23곳과 단수공천지 13곳을 1차로 발표했습니다. 충남에서는 당진이 경선 지역으로, 서산태안과 공주부여 청양이 단수공천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의 예비 후보들에게 출마 의견과 주요 공약을 직접 들어보는 나는 후보자다. 오늘은 지난 뉴스에 이어 홍성과 예산 지역의 나머지 예비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한과와 약과 등 전통 과자가 K-디저트로 불리며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서산 생강 한과 수요도 크게 늘었는데 생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최종 연구 용역 결과 당진 성분간척지에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를 우성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충남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 공천을 위한 경선 지역 23곳과 단수 지역 13곳을 1차로 발표했습니다. 충남에서는 당진이 경선 지역으로 분류돼 송노섭 예비 후보와 현역인 어기구 국회의원이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단수 지역 두 곳으로 서산태안 조한기, 공주부여 청양 박수현 예비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한편 서산태안 염준호 예비 후보는 정치 신인에게 경선 기회도 주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예비 주자들의 출마 의견과 주요 공약을 전해드리는 나는 후보자다 순서입니다. 지난 뉴스에선 홍성 예산 지역의 예비 후보 3명을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예비 후보 4명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산의 아들, 홍성의 손자, 지방시대 살림꾼으로 돌아왔습니다. 출산율 절벽, 지방 소멸, 청년 불안을 해결할 지방시대의 대전환이 절실합니다. 국회의원, 기업 CEO, 대통령실 시민수석으로 쌓은 모든 에너지 제 고향에 쏟아붓겠습니다. 지방시대의 선도부대를 만들겠습니다. 홍성 예산, 예산 홍성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민생과 지역발전, 제 정치적 원동력이자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입니다. 지역민의 애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홍성 예산 45년 토박이 저 이무영, 이회창 총재 보좌진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연구위원, 김태흠 충남도지사 정책특별보좌관,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까지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홍성 예산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익수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 최종 2인의 후보에 선정되어 국민 경선을 치렀으나 아쉽게도 석패해야 했습니다. 당시 많은 분들께서 저를 응원하고 지원해 주셨고 용기와 위로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업 변호사, 경제 전문가입니다.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국민님들을 섬기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기적적인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승만과 박정희 정신이 만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반국가 세력과 종북 추사파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서해선 고속전철과 경부고속철도를 직접 연결하고 수도권 전철을 홍성역까지 연장 운행하겠습니다. 예당호 주변의 문화시설과 농식품 기술융합단지를 결합한 품격 있는 기농기촌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홍성 원도심 상권에 홍성 한우 등 로컬푸드 미식벨트를 조성하고 유구, 육가공, 유통에 이르는 스마트 축산특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내 의대 신설,
미래형 의료 플랫폼 구축,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 체계 확립으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건강한 홍성 예산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미래 농업 육성, 관광문화특구 조성, 지역 내 교통 접근성 확장을 통해 인구 유입으로 활력이 넘치는 홍성 예산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업 안전망 구축,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 모델 구축으로 살맛나는 홍성 예산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빼어난 자연환경, 좋은 이웃 등이 있고 특히 충남 도청의 소재지이기도 합니다. 이에 걸맞는 번영과 발전을 누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구 쇠퇴, 경기 불황 등의 어려움이 있고 신구 도심의 활성화, 지역 발전, 농축산업의 선진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의 기업 변호사, 경제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의 소신은 늘 그랬듯이 행복 전도사가 되는 것입니다. K문화를 발전시켜서 세계 제1의 문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잘 만들어진 문화는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여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성 예산에 농수축산 구매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농촌을 잘 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준연동형, 병립형, 생소하면서도 참 어려운 말이죠.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 방식인데요. 최근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준연동형 비례제가 확정됐습니다. 정당 득표율은 높지만 지역구 의석수가 적은 정당에게 비례의석을 보장해주자는 취지인데요. 이렇게 되면 위성정당이 난립했던 4년 전과 비슷한 형태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거대 양당이 지역구 후보는 안 내고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일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은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내세워서 각각 17석과 19석을 가져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모두 47석이 연동되는데요. 모든 정당에게 의석이 배분되는 건 아닙니다. 정당의 득표율이 3% 이상은 돼야 비례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소수 정당들의 합종연횡은 물론이고 각 정당의 셈법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생소한 정당이 적힌 기다란 투표용지 때문에 유권자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김민지 아나운서, 이제 곧 설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네. 김민지 아나운서는 설 음식 중에 어떤 걸 제일 좋아하세요? 아, 저는 전도 좋아하고 잡채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한과가 제일 기대가 됩니다. 요즘 또 한과와 약과 등 전통 과자가 인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의 전통 과자가 K-디저트라고 불리면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명절 선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네, 특히 서산 지역의 특산물인 생강이 들어간 한과가 유명한데요.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찹쌀로 만든 반죽이 기름에서 노릇노릇 튀겨집니다. 모양을 갖춘 육아에 티밥을 묻히면 먹음직스러운 한과로 완성됩니다. 특히 이 한과에 들어가는 조청에는 서산의 특산물인 생강이 함유됐습니다. 생강 특유의 향과 어우러져 달콤 쌉싸름한 풍미가 일품입니다. 서산 생강 한과는 말 그대로 서산 생강을 이용해서 생강 조청을 만들어 한과를 만들고 있어요. 서산 지역에서 예전부터 한과를 만들어서 계속 발전시켜서 아마 지금의 이렇게 인기 있는 특산품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 MZ세대와 해외에서 한과와 약과 등 한국 전통 과자가 K-디저트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 업체의 경우 하루 평균 천 상자가 출고되는 상황. 매출은 평상시보다 9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 명절보다도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과일 등 다른 설선물은 가격이 오른 데 반해 한과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주문량이 늘었습니다. K푸드라고 해서 그 유과나 뭐 이런 전통 과자들이 인기가 너무 좋아져서 그런지 매출이 올랐습니다. 과일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저희 서민들이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는데 그런 여파 때문에 한과가 좀 더 많이 판매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서산시는 생강 한과 업체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 촉진을 위해 매년 유명 백화점에 입점을 돕고 비용 절감을 위해 상자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해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생강 한과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체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맛과 향을 느낄 수도 있고 현장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강 한과 등 서산 지역 특산물을 오는 12일까지 서산시 직영 온라인몰에서 최대 3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정우석입니다. 충남도가 추진 중인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충남도는 6일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개발 계획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충남도는 복합단지 실현 방안으로 당진 성문 간척지 내 6만 도 규모 우선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도는 올해 안에 행정 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2년 동안 이전 농가 모집과 특수목적 법인 설립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축산단지 조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축사 악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충남교사노조가 교육부의 늘봄학교 계획 최종안 발표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교사노조는 6일 성명을 내고 늘봄학교를 단위학교가 아닌 교육청 늘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늘봄학교 운영원칙인 교사 업무 배제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책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습니다. 서산시가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0대 핵심 과제는 호수공원 일원 복충 주차장을 포함한 초록광장 조성과 사통팔달 교통인프라 구축, 지역 특화형 산업단지 조성 등입니다. 이와 함께 해미 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추진과 서산형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도 핵심 과제에 포함했습니다. 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과제별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설 연휴 기간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합니다. 충남도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9일부터 4일간 각 시군에 응급진료 상황실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급의료기관 지정병원 16곳과 응급실 운영병원 5곳에서 24시간 상시 응급진료체계를 실시합니다. 충남도는 연휴 기간 병원 390여 곳과 약국 약 310곳을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 48곳도 운영합니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은 응급의료 포털인 이젠과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 정보 제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양굴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 화폐를 할인 판매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품 소비 촉진 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태양굴은 기존 5%였던 할인율을 10%로 올려 판매할 계획이며 1인당 구매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지류형 상품권은 농협 등 판매 대행점 34곳에서 구매할 수 있고 모바일 상품권은 착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7일부터 12일까지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단속 유예 지역은 동부 전통시장과 고은로, 먹거리골 주변 등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12개소와 차량 2대를 통한 단속이 유예됩니다. 하지만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인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와 인도 등은 고정형 CCTV 단속이 정상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